제방광불 하은경왕복설하 제 10행의 주주신 이 낮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경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는 떼목을 뗀 게 뭐가 있어요? 일강명조의 견종종색이라 지혜의 안목이 떠버리면 각가지의 저 약품의 성품이 뭔지 독의 성질이 무엇인지 멀고 가까운 게 무엇인지 이 지금 뭐 똥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저 환한 빛 태양이 떠버린 거 아니에요. 낮을 주관하는 신. 그럼 아 남들에게 미주할 고주할 지혜의 안목을 갖추도록 해주는 능력이겠구나. 매주 하나 가지고 된장을 담그고 소금을 절여서 김치를 담그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노. 음식 하나에부터 음악 하나에 그러기까지. 정말 아름답게 그 마음을 가지고 양껏 자기의 예술의 혼을 펼치고 갔던 사람도 있고 깨달음의 혼을 펼치고 갔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돌아보더라도 나뭇잎이 노래하고 바람이 춤추고 하는 게 참 느껴져. 그렇잖아. 그래, 맨날 내가 꽃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꽃 마야 알아요. 나무 마야 알아요. 지는 모르나. 똑같이. 똑같은 눈 가지고 똑같이 느끼는데, 그거 뭐. 그렇잖아. 네. 저 햇빛이 쏟아져도, 왜 그거, 그 사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복복자 이렇게 써가지고 찍어놓은 사과 있어. 햇빛이 강압수 작용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제? 복. 복 찍어놨잖아. 그 화신이야, 화신. 그렇게 찍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강압성 작용을 막 한 그 능력은 뭐야, 그게? 보신이야, 보신. 그지? 그 원판, 저기 햇빛이 비춰오기까지. 그 보신 봐라. 햇빛이 얼마나 꽉 차가있노? 온 천지에 그냥 원만 보신 현재 설법 아이가. 설법이, 우리 부처님 설법도 이와 같아. 상주진심이라 하잖아. 영산불면. 꽉 차가있다고. 조금, 약간 자꾸 내가 돌은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지가 복복자 섞으면 거기 뭐가 찍히나? 복복자 찍히고, 그제? 그래, 뭐, 어디 뭐, 큰 대자 찍으면 큰 대자 찍히고, 그건 다 뭐지? 화신이지. 그것은, 한 생각을 그렇게 찍으면은, 인두처럼, 낙인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곳이 새겨지는 거지. 왜 평생 살면서 좋은 곳을 지울 생각을 안 하나? 아예 쓰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무념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뭐, 어디, 그 다음에 재행무상,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 재상, 이상하면은 적견, 있는 대로 그냥 햇빛을 쏟아주면 그대로 받고, 피곤하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근데 억지로 얻기 위해서 머무르고, 얻으려고 가고, 이러다 보면 피곤하다는 거지. 자, 아, 그러면 주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환한 지혜 일체 종지가 곳곳에 처박혀서 보배스럽게 꾸며지고 장엄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부유무량 주주신하니 소이시연 궁전 주주신가 발기해양 주주신가 낙성장음 주주신가 향하묘강 주주신가 보질묘약 주주신가 낙자희목 주주신가 보현제방 주주신가 대비광명 주주신가 선암성근광조 주주신가 묘화영락 주주신이라 여시등이 이위상수하 기수무량하니 개업묘법에 능생신에 하야 항공정근하야 음식궁전하시니라. 다시 무량한 주주신이 있으니 낮을 주관하는 신, 환한 걸 주관하는 신이 있으니 이른바 시현 궁전, 궁전을 시현한다. 궁전은 뭐 언어적으로 직유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궁전 하나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온갖 진귀한 보배와 진귀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궁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한 보배스럽고 보배스러운 의보와 보배스러운 정보를 다 나타내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배추의 가치, 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재적소에서 먹는다 이거지. 고춧가루 얼마나 열 거냐? 후춧가루 얼마나 열 거냐? 어제 얘기하던 산초가루 얼마나 열 거냐? 깨끗하다 이게. 그 다음에 발기, 해향, 지혜의 향기를 발기한다. 발기. 아침에 뭐 꽃이 번뜩 쓴 거 발기. 이런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골치 아픈데. 자, 해향, 향. 향은 뭐, 개향, 정향, 해향, 해탈, 향이. 향은 하나의 비유법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말을 갖다 향을 하나 붙여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이 되겠죠, 그냥. 네. 예. 해향, 지혜를 발기하는, 해양을 발기하는, 지혜로운 향기를 발기하는 주주신가, 일으키는 주주신가, 낙성, 뭐, 낙성이라 해야 되나, 요성이라 해야 되나. 낙성. 낙성? 즐겁고 수성한 장엄. 뭐 아주 남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아주 대단한, 야, 삐까뻔쩍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타지마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앙크로아시라든지, 그것도 신라에게 항용사 대탑이라든지, 왜 이런 거 있잖아. 우와, 굉장하네. 뭐 이러면서 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또 주주시는 또 뭡니까? 향화, 향기로운 꽃과 묘강, 참 아름다운 강명을 분출해내는 그런 주주신가. 저 태양이 한번 쏟아지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노란 꽃은 노란대로, 흰 꽃은 흰대로, 예?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을 모두, 주풍신을 모두 머금어서 저 빛과도 벌써 강합선 작용을 해가지고 잎사귀가 커가고, 날마다 커가고. 야, 그러면, 그걸 가을 되면은 그거 사실은 단풍이 물 뜨는 게 아니고 단풍이 물 빠지는 거지. 네. 과학적으로는. 네. 근데 물 빠진다면 그 지저분한 놈이지. 네. 물 뜬다 해야 얼마나 또 감성적이야, 우리가. 네. 네. 아, 이 캐러틴이 어떻고, 뭐 또 뭐라는, 그 지금 노란 엽서는 뭐라 그래? 안토시아닌 빨간 거? 안토시아닌 색소가 어떻고 염록소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발현되는데 노란 것은 노란데 예라이 마이 안다라고 탁 차버려야 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알되 공식적으로는 그래 하면 안 되지. 너 그것도 모르고 또 바빠 우겨가지고 노랗게 물든다 이렇게 바빠 우기면 안 돼. 알면서 우겨야 그 실적인 감흥이 있지. 어린애처럼 뭐 바빠 우기고 정신적으로 미숙해가지고 내처럼 지자랑 말하는 놈, 과거를 자랑하는 놈들은 내가 옛날에 오반장인 거 알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미숙한 거야. 자, 여기는 향화, 묘강, 주주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집, 널리 모은다. 묘약을 널리 모으는 주주신이라. 참 햇볕이 쏟아져서 산삼꽃 위에도 쏟아지고 더덕꽃 위에도 쏟아지고 온 나무나 있는 데서 그냥 빛이 밝혀가지고 그 빛이 뭐가 되는 거야? 약이 된다. 그지? 네. 그 우리 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사람들의 그냥 눈, 코, 입기를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음식으로 그 다음에 글로 소리로 곳곳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번뇌병을 치료하는 뭐가 되는 거야? 묘약이 되는 것이야. 어째 글을 이렇게 잘 써놨노? 필시 우와라. 그 다음에 낙작 희목. 즐겁게 일한다 이거야. 공양간에 일을 하든지 풀을 뽑든지 어차피 뽑아야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공부를 하면 어떤 마음으로 즐기고 즐기면서 즐기 뭐 그거야. 그 이영표가 또 흔히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 아무리 타고난 천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한테 못 이긴다.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 노력하는 사람도 아무리 뭐 노력 많이 한다도 누구한테 못 이겨? 즐기는 사람한테는 타고난 사람은 빵점이야. 타고난 사람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노력하는 놈은 그 이기게 돼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 위에는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노? 우리 절간에서 얘기한다면 즐기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 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렇지. 저랑 위에 한도 있는
한가롭게 무심한 사람. 그래서 저는 좀 실증 모자라는 게 깨어난 게 도인 소리 들은 수 있어. 우와,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장무이라. 무의지님. 그런 게 무의지님 같다고. 야, 지령이도 용이다.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런 건 기생충이야, 기생충. 저래서 공부 안 하고. 에이? 맞습니다. 시기 배 그래도 강당에서 자르면 안 돼. 졸업을 시켜줘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도 나가자. 벌써 시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진짜 벌써 시간 8시 넘었대요. 보현 재방.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 오질 앞에 늘어봐가 이 집, 저 집 다 나타나. 뭐, 말라고? 남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지? 장 담그는 집에 가서 장 가르쳐 주고, 에이? 국 기르는 집에 가서 국 가르쳐 주고. 오질 앞에 인원 전원 댕기면서 남의 농사 다 간섭하고, 에이? 했고 자는 게 아니지. 그래서 간센보살은 우리 흔히 뭐라고 하나는 남들 다 돌본다고 천안이요. 남들 다 거들어준다고 천수. 에이? 천수 천안이 지혜와 자비의 상징 아니야. 그래, 보현 재방이라도 되고, 보현 재방 관세음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관세음이고 보현보살이지 무슨.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노? 대비 광명.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눈에 확 들어오지? 네. 어, 이건 대자 대비. 왜 뭐 지혜와 자비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선근 광조. 신심이 그냥 신행 생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줄이면은. 그 신심이 뿌리가 딱 박혀야 뭐가 돋아나는 거야. 바람일 행이 돋아나거든. 광조. 빛나는 행. 에이? 신심이 성근이 없고 악근이 있으면 어때요? 광조가 아니고 어디지? 허감이지, 허감. 네 죽고 내 죽고 아니야. 물귀신 작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암흑이 없는 그 저기 봉사가 앞에 끌고 가면 어떠노? 다 같이 불구덩이 떨어져 죽는다고 우리 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 왜? 네. 성근의 광조 주주신가. 성근으로 참 환하게 비추는 주주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묘화 영락. 아무리 생일 속에 살더라도 연꽃이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묘화처럼. 또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진주알처럼 영롱한 영락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커멓게 독공물처럼 그래 해가지고 그게 뭐 되겠나. 관세음보살이 목에 이런데 영락을 걸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주릉주릉 해가지고 알라리 뭐예요? 고귀한 생각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관세음보살이 무슨 액세서리 찬다고 끼고 있겠냐. 보배 간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보배 간이 아니고 그게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있지. 네. 왕이 그냥 면대가리로 앉아가지고 왜 웃냐. 면대가리로 앉아가지고 상투 딱 벗고 머리 풀어해주고 저거 백정처럼 걸어가지고 망나니처럼 있으면 그건 왕인 줄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머리 쫙 여부하게 묶어서 요 파란 옥을 구슬을 받고 뭐야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왕이다 이게 보이잖아.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 우리가 이제 불교의 탱화를 그리든지 꽃을 그리든지 경전을 글을 이렇게 써놓더라도 묘화 영락이라는 그 느낌이 오잖아, 이게. 이상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정신 상태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주주신 있나? 한 놈도 없다, 이게 한 놈도. 근데 꽉 찼다, 이 쳐다보면. 이해가지? 예. 근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1, 2, 3, 4, 5분, 10분까지 번호를 매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굳이 이름표 달고 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군번 없는 문명의 용사들이야. 온 세상에 군번을 매겨놓는 건 뭐 때문에 그랬지? 생멸법에서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고 구분하기 위한 피치 못해서 이름 지어진 것이지. 어떻게 용무기를 용무기를 할 수 있노? 못하지. 건강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네. 중생, 시명 중생, 적비 중생, 시명 중생. 이래 나오잖아. 부처님을 한다고 시명, 적비 부처님, 시명 부처님. 안육따라 삼맥삼보도 그래 해놨지? 예.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뭐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어떻게 고정불변 그런 게 있나? 없어요? 다 흐르는 빛과 같고 흐르는 꽃과 같은 것이. 난 꽃이 핀다 안 하고 흐른다 하잖아. 꽃이 흐르잖아. 꽃이 흐르. 시적이 아니고 내 어릴 때 쓰던 피. 꽃을 자세히 봐봐. 매일 흐른다고 지금. 꽃잎이. 안 그래? 싹 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잖아. 지저분하게 피거진다. 이게 세속적인 거야. 꽃이 흘러. 사람도 흘러. 흐르는 인생에, 흐르는 세월에, 그냥 매일 가는 거야, 이렇게. 강물처럼. 근데 멈춰 쓴 듯이 착각하지 말아야지. 각주 구금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무량하니 모두 다 묘법에, 묘법에. 앞에 이제 해놓게, 이제, 앞에는 뭐라 해놨노? 이법, 위량, 뭐 이래 해놨지. 이거는 업그레이드 조금 더 해가지고 앞에도 해놨는데, 이 묘법, 위극락,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앞에 왜 주야신 있잖아. 이거는 또 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 하니까 양이 안 차. 이건 조금 더 뭐 변화를 줘. 모두 다 묘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 신법에 대해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무명을, 번뇌를 떠난 극락세계에 대해서 환한 지혜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뿌죽 일어나 보노? 신해. 신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했지 내가? 미혹해진다 했지. 미혹. 네. 그럼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제대로 믿음이 없으면 은 삿대지는 거야. 사도 알지 사도. 그게 불교 학자는 됐는데 자신에 대한 불교 이론을 하네. 근데 이렇게 맛이 사금 가듯이 감동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도. 사도야 사도.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열애. 네. 이염성구와 새끼나 이론적은 환해. 그지? 강사들은 이론적 얼마나 하나. 그러면 강사들 결국은 사교 입선하지 못, 교를 놔버리고 선으로 가지 못하면 갈 길은 없는 것이지. 오케이? 오케이. 능생 신의하야. 그렇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믿음으로 우리 불법에 자기 인생의 바다로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 인생의 바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바닷가에 서성거리고 우두커니 서성거리고 올롤 도시하야 뭐야? 신문에 나오는 거 있지. 올롤 도시하에 우두커니 써가지고, 에이? 네. 우두커니 써가지고 내가 한 번씩 법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와, 집에는 가고 싶은데 우두커니 써서 다리도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집에 안 가고 해는 저물로 하는데 뭐 하고 있노? 집에 네가 온나 내가 못 가겠다. 집에 오나 안 온다. 우두커니 써서 집을 기다리지 마라. 정신머리가 빠져버리고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집은 뭐와 같다? 주인 없는 집과 같다. 주인 없는 집이 얼마나 수산하노? 우리 마음의 법당에 부처님이 안치 안 돼가지고 얼마나 수산하노? 지금 그렇게 강당 때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노? 맞습니다. 신심을 가지고 해. 옆에 눈치 볼 거 없어. 에이? 사살. 그럼 뭐 무리하게 하지 마. 오늘도 한자 쓰고, 내일도 한자 쓰고. 경제는 그냥 많이 읽고, 그 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절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백다구 같은 거 구워가지고 곰탕 만들잖아. 네. 한두 시간 라면 끓이듯이 인스턴트 그렇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 네. 푹 꼭 우물 걷어내고 네. 속대 벗어내고 그리고 삭발하고 또 비구게 받고 또 그러고 푹 금생에 그게 구워지든지 안 구워지든지 상관없지. 그지? 시간을 두고 금덩어리 하나 해가지고 돌덩어리 하나 가마솥에 해가지고 녹겠나? 안 녹잖아. 그게 녹을 때까지 벌거 가마솥이 달아가지고 용광로가 될 때까지 불을 지피고 온도를 올리고 정진을 하고 용맹하게 살다 살다 보면 어느 날에 금도 없고 가마솥도 없고 다 녹아져 버리고 네. 무라이처가 그래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지. 서푼 없이 쪼매 해가지고 남비에 그냥 라면 하나 끼리듯이 바라라 끼려가지고 도가 있네 없네 산면 에라이 산면에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네. 능생 신의 하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서 건너가는 거야.
항상 뭐를 항공 정근하여 항상 함께 뭘 한다 정미롭게 물샐틈 없이 쌀밑자 옆에다가 이 발음을 나타낸 정자 있지? 예. 이거는 아주 그냥 그냥 총총하다는 것은 시간에 간격을 두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예? 공간에 틈을 주지 않고 오직 당장 이마 꽉 이렇게 잡아가는 거지. 예를 들자면 예? 그게 정거리다.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내 양치하듯이 하면 돼. 내 양치하다가 언제 한지 할까? 자다 일어나면 양치하고. 왜냐하면 상해뿐 골치 아프니까. 뭐 냄새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부식될까 싶어서 약간이라도 털어내는 거야.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에이? 계속 그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이 다 없어진 뒤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지. 이제는 소도 잃어버리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 외양간은 그래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고쳐가지고 그치? 네. 이제는 외양간 수리하고 있다. 그냥 외양간이라도 부여잡고 가야지. 외양간도 그거 싹 불태워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거야. 임플란트라도 살려. 임플란트 살이라도 나와야지. 강사가 돼가지고 치아살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임플란트 살이라도 나게. 자 그래서 항상 함께 언제나 anywhere anytime 에이? 네. 정근에서 음식 궁궐이다. 참 보배로운 곳 보배로운 주인이 사는 곳 보배로운 물건이 가득 찬 곳, 우리 지혜롭게 살펴보면은 아까 뭐라 했지? 호치 갈래면은 총시화라. 이 올레자들이. 만약에 장자 왜 쓰노? 장자 예. 장자 약장 제가 하자면 응? 무비초라 없을 문자 아닐 비자 뭐? 풀초자 좋게 보면은 거래를 갖다 토론지는데 모두 다 뭐야? 꽃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지. 네. 만약에 제가 하려고 하면은 없애려고 하면은 풀 아닌 것이 없다. 그,